전염병 직후 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대우는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실 피해는 중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한국이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한국인들까지 묶여서 좋지 못한 대우를 받곤 했죠.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시련을 멋지게 극복했습니다. 바로 전염병 기간 동안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간 엄청나게 실추됐었던 아시아인에 대한 이미지를 끌어올리며 한국하면 세련되고 멋있는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수한 콘텐츠들을 제작해내서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인들을 반기며 어떻게든 자국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들과 인사해보고 말을 걸어보고 싶어 안달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한류 열풍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강하게 부는 유럽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폴란드인데요. 사실 폴란드는 최근 한국의 자주포나 전차 등 한국 무기를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어 한국 내에서도 이 정도면 형제의 나라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죠. 이런 폴란드에서 K-POP, 한국 드라마, 한국어, 한식, 심지어 아직은 유럽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김치까지 엄청난 유행을 끌고 있어 사실상 폴란드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인들이 선망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전에도 한국의 꾸준한 호감 표시를 보내왔으며 한국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백인들이 한국의 인지도가 지금과 같지 않을 때도 반겨줬다니 조금 놀라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한국인들을 반겨줬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은 폴란드에 방문해 보셨거나 폴란드인과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인들은 바르샤바를 언급하는 순간 어떻게 그렇게 폴란드어를 잘하냐며 깜짝 놀라곤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바르샤바의 영문식 발음인 월소라고 발음하지만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바르샤바라고 발음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건 한글만의 과학적인 외래어 표기법 덕분이긴 하지만 폴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수도를 제대로 발음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과 폴란드의 역사가 비슷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에 둘러싸여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원치 않은 전쟁에 휘말려야만 했고 일본의 끔찍한 탄압을 받았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또한 독일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독일의 끔찍한 학살과 탄압을 받았던 역사가 있죠. 따라서 이들은 한국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폴란드는 일본과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표기해놓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TV에서도 일제강점기 등의 다큐를 꽤나 자주 방영해주며 역사 시간에도 일제강점기에 대해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듯 폴란드인들에게 한국은 알게 모르게 내적 친밀감이 쌓인 상태였고 때마침 한류 문화가 유럽까지 퍼지게 되면서 이들은 더욱 경계 없이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죠. 재밌게도 아직까지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오랫동안 숙성시킨 묵은지를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의 거부감이 있지만 폴란드에서는 이런 묵은지뿐만 아니라 배추김치, 오이김치, 콜라비김치 등의 다양한 김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폴란드의 보로츠와프 대학교의 한국학과는 32:1의 경쟁률을 기록해서 인기학과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1위의 자리는 아슬아슬하게 심리학과에 내줬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폴란드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처럼 K-POP과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런 한국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폴란드인들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이 폴란드의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폴란드어로 설명을 하다가 안 되겠는지 한글로 약 복용 방법을 적어준 것은 정말 유명한 일화라고 할 수 있죠. 폴란드인들의 이러한 한국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이제는 폴란드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대우까지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한국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며 친구가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현상은 한류 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유행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어는 한국인들만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구도 적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 향상과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한국어 원어민과의 대화를 무척이나 선호한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우리는 처음 보는 외국인과의 한국어 대화가 조금 어색하고 말이 잘 안 통할 거라 생각하지만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온 폴란드인들의 글들을 보면 이들과 한국인들의 대화는 생각보다 원활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인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은 생각보다 진지하고 실제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러서 한국어 자격증까지 취득할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는 폴란드인들이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 이들은 K-POP과 한국 드라마 같은 한국의 콘텐츠들부터 맥주에 소주를 타먹는 소맥과 한국만의 독특한 요리법인 불닭게티와 삼겹살 비빔면까지 한국에 대해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아무리 처음 보는 사이더라도 마치 오래도록 친구였던 것처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우리가 유럽 국가들의 관광객들을 잘 대우해주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직접 유럽 현지를 방문해서 억지로라도 현지인들에게 말을 거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뀔 수가 있는지 우리의 급성장한 경제 수준처럼 문화 수준도 경이로운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감정이 들기도 하고 한국을 사랑해주는 폴란드인들에게 고마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민족성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 나는 영국으로 축구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손흥민을 응원하러 온 한국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열띤 함성을 보내고 있더라고. 한국인들은 영국인들보다 훨씬 크고 우렁차게 응원을 했고 실제로 관중석에는 우리와 한국인들의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 한국은 뭐 하나 빠지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 그들의 문화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인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축구에서도 손흥민과 김민재라는 걸출한 선수를 배출했거든. 이전에도 한국에는 박지성이라는 엄청난 선수가 있었지. 한국은 우리와 역사가 비슷해서 더욱 호감이 간다. 그들 주위에는 구제불능의 중국과 일본이라는 국가가 있고 독일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일본도 한국을 점령하고 잔악한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한다. 잔인한 생체 실험은 독일만 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내가 보기엔 폴란드와 독일과의 관계보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더 나빠 보여.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독일은 우리에게 사과를 했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사과를 하지 않았지.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한국을 미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관심도 없던 저희 엄마가 요즘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바로 한국이라고 해요. 엄마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 살고 있으며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의 장소들을 꼭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나도 이번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다녀왔어.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엄마와 여동생 때문이지만 사람들도 친절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 다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긴 했어. 한국인들이 친절한 건 정말 인정한다. 그리고 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한국에 갔는데 다른 외국인들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았어. 이렇게 내 나라를 사랑해주는 외국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부분은 폴란드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 한국과 폴란드는 비슷한 역사를 가졌고 이제는 우리도 한국의 경제산업과 문화산업의 성공을 따라갈 때가 됐어. 형제의 나라답게 폴란드가 한국의 많은 것들을 배워서 그들처럼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네. 폴란드는 한국을 이렇게나 좋아하면서 왜 한국전쟁 때는 북한을 지원한 거죠? 이건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닌가요?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긴 했지만 그건 의료 지원일 뿐이고 소련이라는 미친 나라가 폴란드 옆에 바싹 붙어있는 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서 교환학생 같은 문화 교류의 기회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폴란드의 대학생인데 제 학교에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요즘 들어 폴란드의 제2외국어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 같아. 특히 젊은 세대들의 경우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어. 맞아. 내 딸도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난리야.
내 딸과 또래들의 모습을 보면 폴란드 내의 한국 사랑의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거세 보인다. 한국에 너무 많은 국방을 의존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면서 한국은 상황을 이용해 뒤통수를 친 적이 없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서 안심이 된다. 뭐 한국산 무기들은 성능이 무척이나 뛰어나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기도 해. 한국은 믿을만해. 중국이라면 어떻게든 상황을 이용해 우리를 옥죄었겠지만 한국은 절대로 그럴만한 나라가 아니거든. 한국의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 삼성과 LG 브랜드의 전자제품들은 내구성이 좋아서 폴란드 내에서도 인기가 많거든. 내가 죽기 전에 폴란드도 삼성 같은 글로벌 대기업을 배출했으면 좋겠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